반갑습니다. 인기스타 여러분들, 인기스타 기인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대패 삼겹 라면입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대표 삼겹살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먼저 대패 삼겹 라면에는 불맛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맛있는 대패 삼겹살 라면이 만들어지거든요. 대파부터 송송송송으로 썰겠습니다. 손은 정말 깨끗하게 잘 씻었습니다. 파도 이렇게 한 곳으로 닫아두고, 고추, 준비는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물이 끓고 있죠? 물이 끓으시면 다른 볼에다가 담아 주셔야 됩니다. 볼이 있으면 뜨거운 물 옮겨주세요. 기름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먼저 고기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는 나왔죠, 충분히. 그때 이제 양파, 대파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 둘러줘야 됩니다. 간장. 간장에서 불맛이 확 느껴지거든요. 이제 진간장, 진간장을 가위 쪽으로. 이제 고춧가루 넣어줘야 됩니다. 고춧가루. 지금 보시면 여기다 이제 편마늘도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근데 편마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편마늘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 고추기름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이제 여기다가 아까 뜨거운 물 받아놨던 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뜨거운 물 양에 맞춰서. 여기다가 아까 이제 라면에 건더기랑 스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불맛 짬뽕 라면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맛 좀 봐볼게요. 오, 오, 어, 먹어봐. 오, 완전 맛있어. 이제 라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매콤하게,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 하면 고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면. 오, 국물 완전 시원해. 와, 맛있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얼큰해. 처음 먹을 때는 김치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기침 나와요. 아, 맛은 있는데 급하게 못 먹겠다 이거.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아, 목에 깨져. 아, 죽을 것 같아.
떠먹어야겠다. 아, 입쥐가 뜨거워. 아? 아, 아 매워. 아, 아 입이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불맛도 나고. 어 너무 매워요. 약간 그 목에 걸리고 약간 진짜 맛있게 맵습니다. 오 밥도 맛있어. 다 먹었어요. 아 매워.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빨리 밥을 먹어서 안에 있는 불난 것을 다 없애야 돼요. 이 뭔 개소리야? 오늘 먹방은 끝! 아, 배불러.